올해 유튜브저는 미쿡 아재 전입니다. 오늘은 4월 5일 화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이렇게 저랑 같이 미국 뉴스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밑에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망고 한 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은 미국 코로나 발사 현재 상황부터 먼저 알아보자고요.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어제 또 주말을 낀 월요일이다 보니까 굉장히 적게 나왔습니다. 어제 단하루 코로나 발사 1일 감염 자 수는 19,000명밖에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 또한 180명으로 굉장히 적은 수치로 나오고 있네요. 미국은 계속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안정화로 이렇게 계속 적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스텔스 오미크론 있지 않습니까? BA2 이 스텔스 오미크론이 그래도 이제 조금씩 더 많이 이렇게 살짝 확산이 조금 되고 있다고 하니까 좀 조심해 주시는 것은 항상 좋다고 그렇게 보여지고요. 마스크 착용은 실내 안에서는 웬만하면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도 웬만하시면은 맞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어쨌든 간에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8,186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 환자 총수는 100만 8천 명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은 계속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심화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어제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중국에서 16,400여 명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보다 지금 더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네, 특히 이 상하이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 수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이 상하이를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나와가지고 병원에 엄청나게 많이 입원을 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네, 거기에다가 지금 의료진이 모자라가지고 어저께는 한 만여 명 정도의 이제 의료진이 상하이에 투입이 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또 더 이렇게 더 투입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대략 2만여 명 정도의 의료진이 지금 상하이에 투입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군 의사들 있지 않습니까? 군 의료진들 역시 계속 이렇게 투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중국뿐만이 아니라 일본도 계속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가 상승을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가 4만 5천 명이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아시아 지역을 본다고 하면은 계속해가지고 이 오미크론 변이 새롭게 계속 감염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확산세가 계속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올해까지만이더라도 계속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조치 계속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한국도 계속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계속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그런데 사망자들 수 있지 않습니까? 사망률을 본다고 하면은 정말 현저히 낮습니다. 다른 나라들이랑 비교를 해서 정말 눈에 띄게 엄청나게 낮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집단 면역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어쨌든 한국 사람들은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를 뒤로 하고 이 유크레인하고 러시아 전쟁 뉴스를 한번 보자고요. 지금 전쟁이 일어난 지가 41일째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네, 엄청나게 지금 길게 늘어지고 있는 이런 전쟁이고요.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키이우 인근에 있는 좀 잔혹한 전쟁 참상 있지 않습니까? 네, 요런 것을 이제 둘러보면서 굉장히 또 눈물도 흘리고 유크레인 민간인 이 학살 수준까지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마음을 아파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전쟁 범죄를 일으킨 러시아 군인들을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잡겠다. 네, 잡아가지고 응징한 처벌을 묻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만약에 이것이 정당한 방법으로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런 일을 일으킨 러시아 군인들 모두 잡아서 처벌하겠다 라고 그렇게 다짐을 했다고 하네요. 네, 이것 때문에 이 러시아하고 유크레인이 평화협정을 계속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 평화협정은
좀물 건너갔다, 당분간은 그렇게 보여진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러시아하고 유크레인의 평화협정은 조금 물 건너가고 이 전쟁은 좀더 장기화가 될것 같다라는 그런 쪽으로 지금 기울고 있어가지고 전쟁 장기화가 거의 확실시 되어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전 세계가 화가 나 있습니다. 엄청나게 화가 나 있어요. 지금 키이우 인근에 있는 마을들, 이런 도시들에서 엄청나게 많은 민간인들이 이제 사살이 되고 거의 집단 학살식으로 되고 뭐 엄청나게 많은 시신들이 땅 속에 묻어져 있고 그런 것을 보다 보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를 본다고 하면은 러시아에 엄청난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는 대통령궁 있지 않습니까? 크렘린궁에서는 이 모든 것은 유크레인군이 지금 만들어낸 자작극이다. 이것은 모두 연출된 것이며 이런 시신들은 다 가짜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인공위성에서 이제 본다고 하면은 이런 인간인 사살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학살 수준의 이런 사살이 3월 10일부터 일어났다. 전쟁이 시작이 되자마자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인공위성 사진을 본다고 하면은 이 부차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사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거의 학살 수준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민간인들을 사살을 해가지고 이 검은 비닐봉투에 담는 그런 사진을 찍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이외에도 다른 곳에서도 이런 인공위성 사진들을 봤는데 러시아 군인들이 이렇게 민간인들을 사살을 해가지고 길거리에 이렇게 방치해 둔 것이 찍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일어난 이런 뭐 거의 학살 수준의 이런 것들은 우리 러시아 군인들이 하지 않았다. 이것은 모두 유크레인 군이 연출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모두 다 반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는 계속해가지고 엄청난 거짓말을 해대고 있습니다. 전쟁을 시작을 했었을 때부터 러시아는 엄청난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거짓말을 너무나 많이 해가지고 이 거짓말이 들통난 사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가 이렇게 무슨 말을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가지고 신빙성은 거의 다 떨어져 있는 상태이죠.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학살 수준에, 민간인 학살 수준까지 일으킨 이런 전쟁 범죄에 대해 가지고 러시아도 깜짝 놀라 가지고 지금 자신이 안 했다고 이렇게 발뺌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러시아 군인들이 정말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전쟁이 끝난 뒤로 어떻게 해서든지 전쟁 범죄에 대해 가지고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 같네요.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도 어제 나와서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푸틴은 전쟁 범죄를 일으킨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푸틴을 이 전쟁 범죄 재판에 세워야 한다라고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도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니까 크렘린 국내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용납을 할 수가 없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용납을 할 수가 없다라고 또 그렇게 헛소리를 짓거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 가지고 정말 짜증이 나고 정말 전 세계적인 악이라는 게 계속해가지고 이제 판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러시아는 정말 폭삭망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에서 연설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연설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러시아는 세계 제2차 대전 이후로 가장 끔찍한 일을 지금 벌이고 있다. 엄청나게 심한 전쟁 범죄, 민간인들 학살 수준으로 지금 이렇게 전쟁 범죄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전쟁 양상을 본다고 하면은 푸틴은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전쟁에 대한 조그만한 승리가 여기저기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 군인들은 이 돈바스 지역 이 동쪽으로 계속 병력을 집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곳에서 굉장히 커다란 전투가 이루어져 가지고 러시아가 거의 총력을 해가지고 전투를 해서
해서 네, 승리를 하나 둘씩 얻지 않을까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키이우, 네, 체르니히우 그리고 이 수미 지역에서 러시아 군인들은 모두 철수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급하게 철수를 하면서 거기에 낙오된 이 러시아 군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군인들을 유크레인 군에서는 섬멸을 하기 위해 가지고 계속 수색 작업을 하면서 계속 이제 섬멸을 해 나가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러시아 군인들이 북부 전선에 있는 러시아 군인들은 굉장히 심한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당장 전투에 투입하는 것은 조금 힘들다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를 본다고 하면은 이런 벨라루스 지역이나 이 러시아 이 북부 지역으로 그러니까 러시아 이제 국경 지역으로 이렇게 지금 피해 있는 상태이면서 지금 다시 재정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재정비를 마친 뒤에 이 돈바스 지역으로 다시 재투입이 돼가지고 전투를 할 것 같다 보인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지금 이런 탱크들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탱크들이 지금 돈바스 지역, 여기 이제 유크레인 동부 지역으로 러시아 탱크들이 옮겨지고 있다. 기차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수미 지역에서 러시아 군인들이 거의 다 철수를 하면서 유크레인군이 또 키이우처럼 계속 수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쟁이 휩쓸고 지나간 이런 지역들에 대해 가지고 수습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키이우에서 이런 발견된 것 같이 굉장히 많은 민간인들 사망자들이 지금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여기에서도 고문을 당하고 총살을 당하는 그런 시신들이 또 발견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군인들이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면서 민간인들을 잡아다가 고문을 하고 팔다리를 자르고 귀를 자르고 이빨을 뽑고 그리고 손발을 뒤로 묶어가지고 총살을 시키는 등 눈을 가리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자행을 전쟁 범죄를 엄청나게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키이우 지역뿐만이 아니라 수미 지역에서도 이런 시신들이 발견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 군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체르노빌 있지 않습니까? 이 체르노빌 원전이 있는 이 체르노빌에서 러시아 군인이 방사능에 오염이 된 채, 방사능에 이제 중독이 된 채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가지고 이 체르노빌 원전에서 전쟁이 진행이 되는 가운데 조금 관리가 부실해가지고 지금 방사능이 새어 나오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걱정 섞인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것 때문에 아마도 이 체르노빌 원전 근처에는 방사능 오염이 좀 심화되고 있는 것 같다. 라고도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오폴을 본다고 하면은 마리오폴은 이제는 러시아가 거의 다 점령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제 또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마리오폴에 있는 이 유크레인 해군 한 267명 정도가 항복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네, 잘 버텨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버텨준 것은 정말 기적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제발 안전하게 남은 사람들 전쟁이 끝날 때까지 사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전쟁, 이 러시아가 일으킨 이 전쟁 시작이 됨에 따라가지고 이 루블화가 엄청나게 폭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적인 제재로부터. 그런데 이렇게 루블화가 폭락을 하다가 지금 본다고 하면은 이 루블화가 거의 회복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렇게 루블화가 회복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지금 이 유가가 엄청나게 뛰지 않았습니까? 네, 유가가 엄청나게 뛰다 보니까 이렇게 대금 받을 게 있는데 이 대금 받을 게 굉장히 많아졌다. 네, 그리고 지금 외환 보유고도 굉장히 지금 많기 때문에 루블화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좀 단기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좀 안정세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루블화는 좀 불안불안하다.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러시아 경제 폭락은 어느 정도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루블화 폭락도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뭐 어쨌든 간에 단기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루블화가 처음에 폭락을 하다가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이 회복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러시아가 말도 안 되는 이런
전쟁 범죄를 일으킨 가운데 유럽에서는 추가 제재에 나서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유럽에서는 러시아의 석탄 수입을 이제는 금지를 한다라고 그렇게 밝혔다고 하고요.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의 추가 제재를 더 강화를 한다고 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독일에서는 러시아 외교관 40여 명 정도를 어제 당장 추방을 시켰다고 하고요. 네, 이렇게 독일뿐만이 아니라 이태리에서는 러시아 외교관 30명을 추방을 했다고 하고 스페인 역시 러시아 외교관 25명을 이렇게 추방을 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랐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하고 스페인은 푸틴 측근, 그러니까 굉장히 또 초부자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초부자 푸틴 측근이 가지고 있는 초호화 요트를 압류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은 UN 총회에서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이 UN 인권 이사회에서 축출이 되도록 요청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리투아니아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모든 영사관을 폐쇄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모든 러시아 외교관 추방을 시켰다고 하고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로부터 모든 외교를 단절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리트비아에서도 러시아와의 외교 단계를 격화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코를 본다고 하면은 체코에서는 이 러시아제 T-72 탱크 12대를 지원을 해줬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방 세계로부터 받는 첫 번째 탱크 지원이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에어비앤비에서는 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더욱더 강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러시아인들 그리고 벨라루주인들은 에어비앤비를 더 이상 사용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지침을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로 인해 가지고 러시아인들이나 벨라루주인들은 에어비앤비 서비스를 이제는 뭐 예약 같은 거나 뭐 아니면은 뭐 호스트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는 사용을 하지 못한다. 에어비앤비에서는 그렇게 또 얘기가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전쟁 범죄를 러시아가 일으키고 있습니다. 민간인 거의 학살 수준으로 400명 이상이나 사살을 해가지고 땅속에 묻는 등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런 자행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국제사회가 엄청나게 분노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가지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더욱더 강력해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국가 차원뿐만이 아니라 기업에서도 계속해가지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더욱더 강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빨리 러시아는 정말 폭삭 망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정말 북한 수준까지 러시아의 경제력을 완전히 망가뜨려야 합니다. 우리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잘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요 전쟁 뉴스는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요. 그럼 또 다른 뉴스도 한번 보자고요. 미국은 이 극초음속 미사일 있지 않습니까? 요것을 저번 달에 지난 3월 달에 시험을 해가지고 성공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번 달에 3월 달에는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던 터라 미국에서는 이것을 발표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괜히 러시아를 자극해서는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지금 좀 늦게 발표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은 오는 2030년도까지 석탄 발전소 45% 정도 가량 축소를 시키겠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미래로 가면 갈수록 이런 뭐 석탄 발전소 같은 거나 뭐 그런 것들은 빨리 좀 더 새로운 친환경적인 발전소로 빨리 바뀌어야 하겠죠. 그리고 이 뉴욕 맨하튼 노숙인 쉼터에서 쉬고 있던 여기에서 주거를 하고 있던 28살짜리 남성이 아시아 중호 범죄, 아시아 여성들을 그렇게 7차례나 하루 만에 7차례나 폭행을 해가지고 기소를 당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호 범죄 관련해가지고 혐의가 13건이나 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하루 만에 이렇게 아시아 여성들 7차례나 폭행을 해가지고 어쨌든 기소가 돼가지고 이제 체포가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진을 봤는데 흑인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백인인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세크라멘토에서 얼마 전에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사건 때문에
6명이 사망을 하고 10명 이상이나 부상을 당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에 대한 용의자가 한 명이 잡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용의자는 한 명이 아니라 한 두 명이 되는 것 같다고 해요. 그래서 한 명 더 잡아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사진을 보니까 이 사람은 또 흑인이더라고요. 흑인. 어쨌든 간에 이 사건에 대한 영상이 이렇게 또 올라왔는데 와 끔찍하더라고요. 네. 주차장 같은 뭐 길거리인가 그랬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는데 거기에서 다툼이 있었어요. 주먹 다짐을 하고 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막 싸우더라고요. 싸우는데 갑자기 그때 총 난사 소리가 엄청나게 들리더라고요. 막 다다다다다다 이런 소리가 나는데 아 모든 사람들이 아비규환으로 여기저기 도망가고 거의 지옥 같더라고요. 지옥. 엄청나게 총기 난사하고 그리고 이 총기 난사가 그때 그 짧은 시간에 100발이나 난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명이나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미국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이런 총기 난사 사건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이 이유는 총기가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이에요. 계속해가지고 이런 총기 규제는 좀 더 강화가 돼가지고 총기를 구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훨씬 더 좀 어려워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그래미 시상식 있지 않습니까? 이 그래미 시상식 시청률은 작년이랑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역대 최저 시청률을 기록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이나 올해나 그래미 시상식 시청률은 최저치를 계속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산타모니카 있지 않습니까? 이 산타모니카 도시는 캘리포니아 내에서 가장 살기 위험한 도시 중에 하나로 뽑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산타모니카 굉장히 집값이 비싸기로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좀 살기에는 좀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 LA 폭동 기억하시나요? 이 LA 폭동이 4월 29일 날 일어난 일인데 요번 달이 4월 아닙니까? 4월이면서 올해가 LA 폭동 일어난 지 30주년이 되는 날이다 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굉장히 또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페루 수도 리마에서는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무슨 시위냐면은 지금 유가가 굉장히 폭등을 하고 있고 그리고 비료값이 엄청나게 폭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시위를 또 굉장히 좀 격하게 하고 있어가지고 페루 리마에서는 통행금지령을 내렸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전쟁이 일어남으로 해가지고 여러 나라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러시아 책임이죠. 러시아는 진짜 폭삭 망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미국 주식시장을 보자고요. 미국 주식시장 오늘 하락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1%,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5%,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5% 정도 이렇게 많이 또 하락을 하면서 출발하고 있네요. 이렇게 지금 하락을 하면서 출발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러시아가 일으킨 엄청난 전쟁 범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러시아를 또다시 더욱더 강력한 제재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미국 증시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2월달 무역 적자는 0.1% 정도 하락을 했다라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도 미국은 무역 적자가 사상 최대 수준이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좀 위태위태하고요. 그리고 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 구글, 요 굉장히 커다란 이 IT 기업들에서 드디어 재택근무를 끝내고 이제 출퇴근을 하라, 사무실로 이제 출퇴근을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제 재택근무는 끝이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뉴스가 굉장히 화두가 돼가지고 어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 트위터를 굉장히 좋아하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트위터에 굉장히 글을 많이 남기는데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지분 9% 넘게 인수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가지고
트위터의 최대 주주는 일론 머스크가 됐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에 대해 가지고 경영에 또 참여를 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진다고 하고요. 네, 거기에다가 이사회에도 이제는 이제 합류를 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에다가 또 이렇게 남겼습니다. 네, 트위터에다가 바라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또 이렇게 설문조사 같이 이렇게 또 남겼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트위터의 이 에디트 버튼을 넣어야 하냐 말아야 되냐라는 그런 소소한 이런 설문조사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에 이렇게 또 경영에 또 참여할 것으로 그렇게 보인다고 하네요. 네, 이로 인해 가지고 어제 트위터 거의 30% 가량 폭등을 했습니다. 예, 30% 폭등을 하고 찍고 내려와 가지고 뭐 한 27% 28% 정도 네, 폭등을 하고 마감을 했고요. 네, 오늘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급등을 해 가지고 5.7% 정도 급등을 하면서 지금 출발을 하고 있네요. 예, 어쨌든 간에 트위터는 일론 머스크의 힘을 입어가지고 계속 지금 잘 나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트위터가 엄청나게 폭등을 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가 하고 있는 그 트럼프 SNS 있지 않습니까? 예, 트럼프 SNS의 주가는 어제 13% 정도 폭락을 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예, 사람들이 많이 쓰지 않나 봐요. 네, 이제는 뉴스에도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죠. 네, 아마도 트럼프 SNS 이런 음모론자들만 그렇게 쓰는 것 같고 아마 조만간 망하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스타벅스 CEO 슐츠가 다시 되돌아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타벅스 CEO 슐츠가 다시 되돌아오면서 앞으로 매장 수천 개를 더 새로 오픈을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밝혔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기업에 노조가 생기는 것은 정말 안 된다. 이것은 악영향 만 미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노조 생기는 것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반대 입장을 내놨다 라고도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 미국 허츠 렌터카 업체 있지 않습니까? 이 기업에서 한 몇 달 전이죠. 몇 달 전에는 테슬라 전기차를 10만 대나 오더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번에는 볼보 전기차 폴스타 있지 않습니까? 볼보 전기차 6만 5천 대를 오더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예, 렌트카 업체의 허츠는 이제 전기차로 거의 다 바꾸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좀 이런 현대 기아차 전기차도 좀 사주면 좋지 않을까. 예, 그 아이오닉 5나 EV6 정말 좋거든요. 예, 이런 거 허츠에서 사가지고 렌터카로 뿌리면은 사람들이 또 많이 사용을 할 것 같은데 허츠에서 좀 이렇게 좀 고려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GM하고 혼다는 서로 손을 잡고 전기차를 개발을 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전기차를 개발을 해가지고 아마도 2027년쯤에 전기차가 나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망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미국 배달 드론 있지 않습니까? 이 배달 드론에 대한 규제를 이제는 완화를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규제가 완화가 된다고 하면은 이제 뭐 아마존에서 오더를 하거나 월마트에서 오더를 하거나 그렇다고 하면은 드론이 와가지고 이제 배달을 할 수도 있다 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와 진짜 미래로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하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가의 가격이 굉장히 심하게 오르다 보니까 미국인들은 이제는 사치품 같은 것 뿐만이 아니라 생활용품까지 사는 것을 지금 지출을 줄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뭐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쓸 돈이 더욱더 모자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JP 몰건에서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증시가 베어마켓으로 이제 들어갈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투자하는데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다고 하고요. 이렇게 모건 스탠리 뿐만이 아니라 JP 모건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 그리고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공급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는데 조심해야 할 것 같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나 JP 모건에서는
아, 미국 주식 조금 위태위태하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주식 같은 거는 자신이 잘 알아서 판단을 해가지고 투자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심히 하시는 게 항상 좋겠죠. 어쨌든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한 정보까지.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